김진경 본부장이 오늘 포착한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슈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미국과 영국, 호주의 군사동맹인 오커스가 첨단 군사기술 개발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이어 한국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글로벌 지정학적 노이즈가 계속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방산 기업들의 위상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소 야대 정국 속에 방산주가 고공행진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김진경 본부장이 포착한 이슈는 바로 방산주에 대한 투자 전략입니다. 방산주가 어제 우리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할 때 상승세로 그래도 거래가 좀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뭐 원전이라든지 저PBR주 이런 선거 관련 종목들이 지금 정부의 정책에 맞는 종목들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방산주는 그렇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엄청난 전폭적인 지지와 그리고 네. 어떤 또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이 또 강하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바로 이 방산업 지원책으로 이 방산주들이 좀 최근에 많이 주목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부에서는 방산을 또 하나의 수출 전략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체계적인 어떤 수주 지원책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 이기도 하고요. 사실 과거로 좀 돌이켜 봤을 때는 이 방산의 부분이 국방의 영역이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수출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요즘에는 또 다른 움직임을 보여지고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상반기 안에 이 방산 수출과 그리고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지난 2월에는 수출입 은행의 법정 자본금 현행 15조 원에서 또 25조 원으로 증액을 하는 수은법 개정안이 의결이 된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이렇게 좀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들이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 그리고 뭔가 수출 전략 마련에 대해서 목적들을 보여지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방산 수출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부의 이 선거 결과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데 사실 저희가 계속 선거 전이나 어제나 제가 전문가들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선거 결과가 시장에 진짜 영향이 없는 거냐. 근데 없다고 했는데 어제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산주들도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뭔가 리스크가 나오지 않을까도 걱정은 좀 됩니다. 네, 물론 또 하나의 또 리스크가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은 지금 당장에 어제 어떤 시장을 보면은 사실 선거 관련주, 선거 연관이 되어 있던 업종군들이 많이 약한 모습 보였는데 그 반대로 방산주들의 경우는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분위기상 봤을 때 이 방산주들의 경우는 당장에 어떤 선거 결과에 따른 영향 크지 않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그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죠. 아무래도 좀 글로벌적으로 정세가 불안불안하다 보니까는 바로 시선이 방산주 쪽으로 좀 많이 몰려드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 사이 폴란드라든지 핀란드의 경우는 이 러시아와 인접된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군비 지출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방산 기업들이 오히려 압도적으로 뭔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뭐 기술력 그리고 생산 능력들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은 국내 어떤 선거적인 영향보다도 앞으로 글로벌적으로 더욱더 수출의 확장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즘에는 중동에서의 불안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방산주에게는 민감한 문제로 좀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는 이 안보의 불안을 느꼈던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을 해서 중동 각국들이 바로 한국산 무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또 남중국해 갈등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군비 증강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글로벌 시장 자체가 많이 불안불안하죠. 그렇다면 방산주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도 크게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들이 당분간은 오히려 국내 방산주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런 정책, 정부 정책이나 선거 결과보다는 해외 쪽에서의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또 경쟁력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모멘텀이 좋은 거다. 어제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은 거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수은법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방산주 나오면. 수은법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정 자본금을 15조에서 25조 원까지 10조 원을 늘린다. 네. 근데 이게 왜 좋은 겁니까? 사실은 그렇다면은 뭔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뭔가 실제로도 액션을 좀 취해줘야 되고 어떠한 좀 자금적인 지원책들이 많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부에서도 뭔가 이 방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수출에 대해서 많은 계획들을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이 바로 수은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죠. 그만큼 투자 그리고 그만큼의 어떤 자본적인 부분들이 정부에서도 좀 뒷받침이 되어주고 어떤 좀 적극적인 액션들을 좀 취해주기 위한 노력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부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황도 긍정적이고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우리 방산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가성비가 좋다라는 소문이 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시장에서 일단 방산주들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최근의 방산주들의 흐름, 우리 시장에서 어떤지는 고은별 앵커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방산주들의 최근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노이즈가 지속되면서 방산 기업들이 연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양 시장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은 80%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제가 뽑아온 5가지 기업들을 봤을 때 115%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4.20 총선 이후에 관련 기업들의 급등락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저 PBR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완성차 기업들이 상승을 했고요. 지주사나 은행은 하락을 했습니다. 정부 정책과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 원전 관련 기업들은 약세를 보였고요.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은 그래도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역시나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 지속적으로 실적이 찍히고 있고요. 앞으로 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견조한 움직임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2%가량의 상승을 보였고 현대로템 저평가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1.7%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면서 전일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만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그 가운데서도 조금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방산주들의 흐름 체크해봤는데 저도 어제 이제 선거 결과하고 보고 계좌하고 나서 방산, 원전 이런 쪽을 가장 먼저 봤는데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산주들 중에 어떤 종목들을 좀 골라봐야 할지 김진규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먼저 현대위아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현대위아는 네. 자동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현대위아 하면은 사실 뭐 공작기계, 자동차 부품주 이렇게 많이 또 생각을 하실 텐데 그쵸. 사실은 이 공작기계 외에도 신사업이라든지 또 방산사업에 대해서 실적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위아만이 가져오는 본업보다도 앞으로는 이 방산업황의 호재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도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현대위아의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유일의 대구경 화포 전문 기업이라는 점이죠. 이런 부분들로만 놓고 봤을 때도 충분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산사업에서의 어떤 좀 더 특출난 성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의 경우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라든지 또 드론 요격 체계라든지 이렇게 미래형 무기체계 분야로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해의 경우는 폴란드 수출 무기에 탑재가 될 주포 주문이 밀려들면서 오히려 수주 잔고를 큰 폭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현대위아의 경우는 본업보다도 이 방산 사업에서의 수익성도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꾸준히 또 신기술들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칠레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항공우주 전시회에서는 이 신형 박격포와 같이 첨단 무기 체계들을 전시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시회에 출사표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사만의 가지고 있는 이 방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확대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대를 할 만한 또 하나의 성장성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전시회를 시작으로 해서 칠레로의 화포 체계 수출을 더욱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목표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위아의 경우는 앞으로는 이렇게 무기 체계 수출 확대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현대 위아의 경우는 조금은 현재는 박스권에서 머무르는 모습 보여지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계속 박스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뭔가 추세 매매로 좀 대응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서 그 박스권 내에서 한번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의 경우는 박스권 하단에 위치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로서는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의 경우는 박스권 이 하단 부분이 54,8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의 경우는 박스권 상단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목표가의 경우는 62,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현대 위아 주셨어요. 자동차 부품주로만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방산 쪽에서도 지금 사업이나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박스권 매매로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좀 저점이긴 하거든요. 박스 하단이긴 합니다. 그럼 체크해보겠고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종목까지 오셨어요? 네, 현대 위아와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종목입니다.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네, 말씀을 네.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인적 분할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인적 분할을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네, 일단 인적 분할을 하면서 오히려 전문적으로 방산 사업에 더욱더 집중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면 우리가 방산 위주로 많이 그러니까요. 생각했었지만은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분할을 결정하면서 방산을 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시금 또 이렇게 어느 정도는 분리를 해나가면서 앞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는 방산 쪽에 더욱더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방산 사업에 나서겠다라는 목적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하나 비전, 하나 정밀기계가 분리가 되었고 앞으로는 하나 그룹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과 같이 3사 중심으로 방산 기업으로 더욱더 내세우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방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가치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향후 수주 모멘텀도 더욱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방산과 관련해서 물량 자체가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간 이 성장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기대를 할 만한 수주거리들이 많이 줄 서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의 경우는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과 관련해서 폴란드 뭐 K9라든지 뭐 중동 지역의 천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수출 또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수주권들 그리고 수출에 대해서도 충분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최근의 경우는 대규모 설비 투자에 많은 총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총 590억 원가량 투입을 하면서 이달에 이 창원 1사업장 내에서 항공 엔진 제조 공장까지 증설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 증가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달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면 목표대로 이제 한 연말 정도에 신규 공장이 완공이 될 것 같은데 이 완공하게 된다면 오히려 동사의 엔진 생산 능력을 더욱더 두 배로 확산이 되게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좀 수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만큼 생산 능력도 인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분할을 했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산 사업에 대해서 대한 가치가 더욱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룹 내에서도 지금 방산 사업에 굉장히 많은 주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산 사업에서도 투자도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원책도 아끼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함께 흐름을 체크를 해봤어요. 뭐 방산주 중에는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인적 분할 이야기 나오고 나서 급등을 했다가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때 한번 저희가 기회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이슈, 방산주와 관련된 이슈를 김시은 팀장과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어요. 김시은 팀장님은 방산주 어떤 거 보세요?
저는 풍산을 가지고 풍산. 왔는데 풍산도 어제 좋았어요. 네, 어제도 좋았는데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방산 쪽에 대한 견조한 업황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동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탄약에 대한 확대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업황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루마니아 쪽에 대해서 수출 가능성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앞으로 포타에 대한 수출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방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긍정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풍산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있는 포인트는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포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영위하다 보니까 구리 가격의 상승세에 따라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그 글로벌 IB들도 그렇고 구리 가격의 상승세를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현물 가격과 거의 100달러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구리 가격의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현재 구리 가격 상승세의 큰 배경에는 공급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칠레라든지 페루라든지 남미 쪽에서 하고 있던 쪽에서 대규모로 광산이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제련소에서 올해 구리 생산량을 약 5%에서 10% 정도 축소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제련소가 현재 전 세계 구리 정제하는 부분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두 가지 이슈가 맞물리게 되면서 공급단에서는 굉장히 크게 줄어들 전망. 그런데 최근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선이라든지 변압기 종목군들 굉장히 잘 움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고 있고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전선을 굉장히 많이 깔아야 한다면 이전보다는 구리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물론 전기차 우리 생각보다 잘 안 움직여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안 움직이는 것이지 성장률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리의 양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소모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급은 줄어드는데 소모량은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중국 쪽에서 관련 지표들도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현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라는 점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구리 가격의 상승세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풍산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풍산으로 주셨어요. 방산주 플러스 알파 구리를 보셨네요. 구리 최근에 가격 계속 올라가면서 구리 관련주 올라가고 있죠. 어제 신고가를 기록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풍산까지 함께 알려드렸으니까요. 첫 번째 포착한 이슈 종목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